그래서 오늘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아, 왜요? 굳이 저 범죄자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죄자형 말고 새로운 친구가 또 저희 합류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13살이네 우리랑? 네, 11살이고. 난맥 하고 싶다. 아오, 나 좋아해. 아, 그래? 어. 야, 대야, 너 생각보다 여론 좋더라? 어, 그 좀 밀리더라, 내가. 쟤를 욕을 왜 하는 거야, 근데? 그니까. 침착하는데. 떡내려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 빌런이 여기 떡하니 있는데. 아, 그래서 좀 댓글 좀 뺏겨서 억울하게. 아니, 상처 안 받았어요. 괜찮아? 저 괜찮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아? 저 티야. 이러고 이제 좀 나중에 술 먹으면 운다? 티들이 원래 술 먹으면 울어. 티잖아요. 뽀삐뽀삐 뽀삐. 아, 저 뽀삐뽀삐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뭐죠? 우리 회사에 합류한 거지. 아, 맞아. 그 채널에 합류해서 제대로 좀 얘기해 줄 거야. 색깔이 안 어울리긴 하더라고. 아, 왜 그래요? 자리 배정을. 네. 수혜는 아, 그거 알겠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한 살인데. 그때 웃는 모습 보니까 나는 마음이 네. 아, 이러고 또 밤마다 울 수도 있어요. 상하 영상 복제된 거 다시 한번 봤거든. 네.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 네. 그 너무 실룩실룩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뭐야? 아, 댓글에서 송대인 괜찮은데 예보링은 좀 그렇다라는 댓글 존나 많잖아. 에에. 거기 나한테 좋아요 존나 눌렀대. 와, 아니 지금 선량한 지금 어린애 데리고 지금 진짜 고마운 친구야. 범법자는 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아, 내가 미치는구나. 개 좋아. 진짜 좋아한다. 그니까. 아, 좋아요 지금 또 눌러요. 아, 진짜 왜 저래. 저도 눌러요. 저도 눌러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 어, 이런 거 있어요. 아, 좋아요 눌러놨어 지금. 다 눌렀네. 다 눌렀어. 저도 눌렀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아, 어디 갔지? 존나 못됐다 이런 거. 예보링 누구임. 아, 진짜 못됐다 진짜 사람이. 아, 나는 근데 진짜 예보링 상상도 못했어. 그니까 우리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 네이트팡 글 올라온 거 알아요? 진짜? 뭐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레알 신기함. 아니 왜? 어? 이거 좀 어? 이게 색깔 너무 안 맞아. 방금 사고 왔는데 이미지부터 너무 혼자 다르고. 아니 이게 이거 저러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저러는 거야? 진짜 지금 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왜 저만 자꾸 욕먹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정치질 못 이겨.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저를 웃고 있잖아 계속. 아, 개웃기네. 기동님이 한 번 진지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왔는지? 기동님이 추진한 거잖아요. 아, 저 진짜 제대로 놀랐어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이거 제 생각한테. 저도 송대기 더 난 것 같습니다. 범죄는 괜찮은데, 이 21살 학생 유튜버는 왜 그런지 도저히 색깔이 안 맞아서. 아니, 이거 짤 좀 보여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채널에. 아니, 이거 자꾸. 아니 우리 채널에 색깔 너무 안 맞는다 이미지 혼자 다르다고 근데 이거 본인이가 판에 그거구나. 판에 올리시는 여러분들 예브링 내일 같이 판 모니터를 해보실까? 한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도 좀 자주 올려주세요. 저도 올라가고 싶어요. 아, 이게 근데 화제성의 상징이지, 판이. 부러워. 나 부러워. 부러워. 아, 나보다 이거. 나보다. 야, 너무나 유명할 줄 몰랐어. 근데 너 진짜 다가 커피 좀 사줘. 아, 그러니까. 고마워해. 아, 괜찮네. 아, 멘탈 케어. 멘탈 케어? 멘탈 케어 하세요. 오링차. 오링차. 지금 열받아서 죽으려고 있네. 왜 그래요? 먹는 소리. 우리 이렇게 손대기 커버 쳐보자. 앞선 예보링. 우리 이렇게. 저 학교 가야 되는데 응원해줘야죠. 지금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아, 학교를 마음 편하게 가야 된대요. 촬영 기획하고 있잖아 이제. 야, 대희가 이제 예보링 옆에 붙어있지 마.
아 왜? 너 예보링 묻으면 안 되거든. 아 진짜? 색깔이 잘 안 맞는 딱 좀. 보링자. 아 옷도 너무 너무 올드하게 입었어. 괜히 직장인 룩. 뭐가 직장인 룩이야? 우린 이러고 다니는데. 우린 이러고 다니는데. 제봐 제봐. 제 옷 입은 거 봐. 이재승이랑 제 옷 입은 거. 저게 우리 회사 직장인 룩이에요. 챙겨갔다 올게요. 어 제가요. 보링자. 조심해. 가다가 네이트 펌. 밥 먹을 때 네이트 파인이잖아. 아 개웃기네 진짜. 조심히 갔다 와요. 빠빠이. 잘가요. 뒷무대. 아 원래 아까 되게 높았는데. 식판 조심해. 아 귀여워. 분명해. 아, 귀엽기네. 예보링이. 예보링이. 아, 상상했어? 아, 진짜 아무도 못했어, 진짜. 우리가 진짜 생각한 건 범죄자 영입한 것 때문에 욕먹을까봐. 그니까, 근데 와, 다. 밥, 나중에 밥 한번 사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